자, 좋습니다. 다음 참가자 한번 만나보도록 하죠. 우리 스티커 사진이라는 곡을 또 선곡해 주신 우리 참가자님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21학번 여성 참가자네요. 자, 반갑습니다. 어서 오세요. 일로 와주시고 네, 마이크 잡아주시고요. 반갑습니다. 어서 오신 누구신지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릴까요? 이대에 살고 있는 김모혜라고 합니다. 좋습니다. 우리 모혜양. 자, 오늘 선곡하신 곡이 스티커 사진. 한번 만나보겠습니다. 우리 첫 번째 여성 참가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뜨거운 박수 주시면 바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. 갑니다. 눈 감고 찍은 사진 장난스런 표정 하나 둘 셋 하고서 손가락 같은 둘이서 연습했던 시그니처 포즈 꽃받침 속 너와 나 빛나고 있어 들었습니다. 박수 한번 주시면 감사합니다.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. 예. 오. 채팅창에 제보가 올라왔어요. 네. 21학번 원곡 가수분이세요? 네, 맞습니다. 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아, 나 이 노래 어디서 들어봤는데. 혹시 뭐 신곡이 나왔거나 아니면 뭔가 홍보를 하기 위해서 나오셨는지 좀 궁금합니다. 50분 전에 신곡이 나왔습니다. 오예예예. 네, 그래서 제목이 코인 노래방. 아, 코인 노래방이요? 이라는 제목으로 네네네 컴백을 하게 되었는데요. 비트코인을 하고 계시거나 이런 건 아니죠? 그건 아니고. 혹시 그러면 저희가 실례가 안 된다면 저희가 또 이 노래도 한번 저희가 좀 청해 들어봐도 될까요? 아, 네, 알겠습니다. 오, 좋습니다. 그럼 방금 전에 한 50분 전에 나온 거니까 따끈따끈한 신곡이겠네요. 네네. 오케이, 좋습니다. 일단은 여러분들 초대석, 가수 초대석은 여러분들 그냥 편안하게 즐겨주시면 되겠습니다. 과연 이 노래 또 어떻게 또 불러주실지 저도 신곡이기 때문에 굉장히 또 기대가 됩니다. 바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코인 노래방입니다. 갑니다.
주말에 코노나 갈래 스티커 사진도 찍고 그때 못했던 게임도 하고 내가 예쁘다 했었던 그 옷 입고 올래 내가 선물해준 신발도 신고 오늘은 내 맘 조금 잘 들었습니다. 예. 코인 노래방. 네. 예. 솔직히 이제 이 노래 굉장히 신나네요. 또 뭔가 이제 봄, 예, 그리고 여름에서 이제 여행 가는 그런 분위기의 노래인 것 같습니다. 잘 들었습니다. 근데 뭔가 노래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살짝 비트코인 같습니다. 살짝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조금 들었던 것 같습니다. 자, 이제 또 멜론에서 또 여러분들 신곡이 나왔다고 하시니까 여러분들 21학번 검색하시고 많이 많이 또 스트리밍도 해주시면은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. 자, 일단은 2라운드 곡까지 저희가 청해 들어봤습니다. 좋아요. 이제 3라운드 곡을 한번 저희가 청해 들어볼 건데 어떤 노래 한번 들어볼까요? 제가 되게 좋아하는 가수분이 있는데 네. 그 러브홀릭 님의 러브홀릭이라는 노래가 있어요. 아, 맞나요? 네, 맞아요. 아, 죄송합니다. 제가 음치여서 그 노래를 불러보고 싶어서 들고 와 봤습니다. 알겠습니다. 혹시 근데 이런 말씀드리기 죄송한데 혹시 졸리신가요? 아니요. 그냥 평소에 말투가 이렇게 조곤조곤 이렇게 말씀하시다가 노래 부를 때 되면 이렇게 올라가셔서 저도 좀 뭔가 신기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. 자, 일단은 여러분들 많이 또 검색해 주시고 저도 스티커 사진 많이 들어봤는데 또 이번에 또 코인 노래방 또 나왔다니까 스트림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러면 3라운드는 러브홀릭 만나보겠습니다. 갑니다. 숲 속에서 난 갈 곳을
11학번에 혹시 또 대표곡이 또 하나 더 있으면 마지막 곡으로 저희가 한번 청해 들어보고 싶은데,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래도 21학번이 데뷔를 하게 되었을 때 네네네. 그때 곡을 부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해가지고 네. 혹시 곡명이 어떻게 될까요? 자연스러운 만남 추구라는 곡입니다. 아, 그거 아니에요? 자만추? 네. 오, 아 MZ, 아 MZ 무서운 분들이구만요. 자, 일단은 4라운드 우리 이제 자연스러운 만남 추구라는 우리 21학번 분의 노래를 한번 저희가 한번 청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준비 되셨을까요? 네. 알겠습니다. 이 곡은 저희가 인스트로 틀어드릴 거예요. 네. 알겠습니다. 그러면은 바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. 만나봅니다. 좋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, 너무 좋았습니다. 예. 이 노래 정말 좋네요. 뭔가 정말 뭔가 이렇게 그 자연스러운 만남 그리고 좀 뭔가 달달한 연인들의 어떻게 보면 첫 시작을 느끼는 노래였던 것 같습니다. 자, 21학번 여러분들 노래들이 정말 좋은 곡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. 스티커 사진 그리고 코인 노래방 그리고 자연스러운 만남 주고 여러분들 많이도 스트리밍 해주시면 좋겠고요. 저희가 이제 우리 21학번 가수분이 오늘 또 홍보를 하러 나오셨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룰이 좀 바뀌어서 이제 가수분들은 또 따로 특별히 상금은 없고 홍보 목적으로 저희가 또 진행을 하고 있어서 오늘 또 잠깐이라도 짤막하게 저희 한 20분 정도 30분 정도 저희가 촬영을 좀 진행을 해봤는데 어떠셨어요? 오늘 또 촬영을 좀 임해 보시니까 어떤 생각이 드시고 또 어떻게 또 좀 참여해 보셨는지. 제가 이렇게 지금
발매를 하자마자 예. 이렇게 바로 나와가지고 곡을 부르는 것도 처음이고 오. 이렇게 유튜브 촬영을 이렇게 실시간으로 하는 것도 처음이라서 네. 긴장을 좀 많이 했었는데 네. 여러분들 코인 노래방 예쁘게 들어주셨으면 오. 좋겠고요. 이제 나온 지 한 1시간 정도 됐거든요. 음원 사이트 들어가시고 그리고 유튜브 이런 데 뮤비도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 하트도 많이 눌러주시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. 열심히 하는 2학번 될 테니까요.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아 좋습니다. 이 정도면 거의 외워오신 것 같거든요. 자 좋습니다. 우리 멜론에서 그리고 여러분들 유튜브 음악에서 여러분들 21학번 코인노래방도 많이 검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우리 가수 21학번님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우리 박수로 보내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 잘하셨어요. 긴장을 좀 많이 하신 것 같은데 그래도 잘했어요. 일로 와보세요. 저랑 사진 하나 찍게. 고생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이쪽으로 우리 매니저님 잠깐만 와주신 감사하겠고요. 좋습니다. 마이크는 저 주세요. 네, 좋습니다. 우리 멜론에서 여러분들 스트리밍도 많이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우리 코인 노래방입니다. 여러분들 검색 많이 해서 또 스트리밍도 많이 올려주시고 또 순위도 많이 올려주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좋습니다.